맨발 걷기 좋은 곳, 가을 나들이 문경새재 옛길. 오감만족 문경새재 맨발 걷기 코스를 소개합니다.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까지는 전동차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탑승장은 옛길 박물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전동차 차량 통행길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잘 왔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곳입니다. 특히 계곡역 절벽에 빼어난 경관은 자연스레 탄성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. 사시 사철 만족스러운 문경새재지만 특히 가을 나들이 할 때 맨발로 걷기 좋아 더욱 추천드릴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. 제1주회관을 지나 오픈세트장 근처에는 조격장이 있고 그곳에는 지하보도가 있어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. 지하보도는 음양오행의 재료인 모재, 해미서, 화강석을 사용하여 설치하였으며 이곳부터는 문경새재 제3관문관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 시작인데요. 네, 맨발 걷기 세족장이고요. 신발 보관함까지 있습니다. 여기 신발 보관함. 맨발 걷기를 하고 난 후 발을 씻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동그란 연못 형태를 띠고 있으며 빼곡한 숲그늘이라 무더운 여름에는 무척 시원합니다. 천년고찰 해국사 가는 길 입구가 있습니다. 오른쪽은 맨발로 걷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건강을 위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계곡물이 흘러있습니다.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에 있는 문경새재는 백두대간의 조령산마루를 넘는 제로 1981년 6월 4일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문경새재는 제1관문, 제2관문, 제3관문 등 3개의 관문과 원터 등 주요 관방시설과 정자와 주막터, 성황당과 각종 비석 등이 옛길을 따라 잘 남아있습니다. 경상도 선비들의 과거길로서 수많은 설화가 내려오고 있는 등 가치 있는 옛길입니다. 교기정, 교기정,
용추약수가 있는 곳. 내려가면 여기가 용추약수입니다. 교기정. 용추벽포. 세제 용추정. 용추. 용추. 궁예 촬영기. 꾸구리 바위. 문경세제길은 조선조 선비들이 장원급제를 꿈꾸며 과거차 한양으로 넘나들던 옛적 그대로의 길로 문경의 옛 지명에서 드러나듯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. 문경세제 맨발 걷기 코스는 사계절 으뜸 코스인데요. 가족과 연인과 함께 문경세제 옛길 맨발 걷기 어떠세요?